요거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 잘 안 페이커가 여기. 50,000원이요. 이런 느낌. 올라가시죠. 거꾸로 매달려 있는 스파이더맨까지 있습니다.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. 와, 이런 거 진짜 멋있다. 이런 거. 우와. 이제는 이 뜯지 않은 이쪽에 보니까 DC 캐릭터들을 여기다가 잔뜩 두셨어요. 와. 다 얼마야 이게? 뭐야, 여기 원더우먼 왜 이렇게 살이 좀 찢었지?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도 있고요. 히스 레저 조커. 1:1 네, 스케일의 스태츄가 있습니다. 와, 여기도 진짜 너무 귀엽다. 6인치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네요. 이쪽은 주로 DC들 피규어들을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관절들도 다 움직이는 6인치 액션 피규어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런 것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멋있네요. 텀블러. 뭐, 네. 실물이랑 많이 닮았어요. 하지만 이 텀블러 자동차 굉장히 멋있는데 요거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진짜 실제 배트 자동차 같아요. 실제 크기 같아요. 엄청 큽니다.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또 감회가 새롭네요. 봤던 거긴 한데도. 살짝은 졸린 듯한 우리 겔가돗 님이 보이시고 이쪽에 또 스태츄들을 쫙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위쪽은 이제 거의 DC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다 회사도 다르고 스케일 다르니까 또 볼만한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진짜 실물로 보고 지금 너무 멋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. 캐드먼입니다. 목숨이 한 3개인가 몇 개 되는데 그죠? 네.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. 아직도 살아있네요. 안 닮은 원더우먼. 네. 왜 더 이상 슈퍼맨은 빨간 팬티를 입지 않는가. 요 땐 입었었는데 요 때도 입었었고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프레데터, 에얼리언 뭐 이런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업사이클링 아트라고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. 발쪽이 아주 잘 만들어진 메가트로 표현을 잘 해놨고요. 여기 스타워즈 공간이네요. 이런 거 진짜 스타워즈 이런 거 다 구한 다 구해놓으셨구나. 이런 것들 엄청납니다. 이렇게 조금 작은 피규어들은 아예 뜯지 않으시고 거의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붙여놓으셨네요. 주로 뭐 버스트나 이렇게 여기 반쯤 잘린 이런 시리즈들을 또 이렇게 다 모아놓으셨고 스타워즈 피규어들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. 굉장한데 여기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라이트세이버 손잡이들을 또 전시를 해놓으셨습니다. 여기는 뭐 핫토이 제품들도 보이고 자바더 헛도 있고 네, 이쪽에는 근육이 쫙쫙 갈라져 있는 다스몰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네, 2:1 싸움을 했던 요다와 다스시디어스의 저기 장면도 있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합니다. 이렇게 스카우트 트루퍼가 스피드바이크를 타고 있는 요 장면 한솔로 스태츄 피규어 레아 공주 다코바 행성에서 트레이닝을 하던 루크와 네, 요다. 여기서 포인트는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서 나왔던 다스베이더 얼굴 안에 루크의 얼굴이 들어있는 이 루즈가 들어있습니다. 아, 여기 파드메도 있습니다. 극적으로 풀려나서 싸우던 네, 그 장면 샤크티 제단입니다. 보바펫 날개가 굉장히 멋있네요. 가모리안 가드 오비안 케노비 요다 랭커 피치죠. 본인의 헬멧을 열어서 보고 있는 다스베이더. 다스베이더 얼굴을 굉장히 좀 미화해서 만들었어요. 네, 잘생겼습니다. 다스베이더 얼굴만 나와 있습니다. 네.
아자즈 벤트리스와 가모리안 가드 그리고 그리버스 장군. 4분의 1 스케일인 것 같아요. 네. R2D2와 C3PO 사이드쇼 제품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이런 식의 아유 또 역동적인 스태츄들이 많이 보이네요. 보시면은 네, 스톰트루퍼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. 스토미와 다스베이더. 여기도 뭐 포토존 각입니다. 거울이 있으니까 더 많아 보이네요.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임페리얼 스타디스트로이어 냉난방기. 아, 한솔로 네, 냉동인간이 되어 있죠. C3PO 버스트, 요다 버스트, 크론트로퍼와 다스베이더, 보바펫 장고펫, 스타워즈의 포스터들이 쫙 있습니다. 피규어도 피규어지만 이런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스터 보는 재미도 엄청날 것 같아요. 와 이거 진짜 이거 뭐 이거 진짜 옛날 건가? 입이 썩 벌어지게 만드는 스타워즈 피규어들에 이어서 이쪽으로 가시면 아 왕좌의 게임 재밌게 봤습니다. 네 포스터들이 쭉 있고요. 아직 있어요 여기 왕좌의 게임 철왕자. 네 앉아 보겠습니다. 오 조심. 어떻습니까? 와 이거 누구죠? 이거 저기 근이병? 데너리스 근이병 이름 뭐죠? 고자 고자. 아 갑자기 검은 개미인가? 왕좌의 게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이런 각종 장신구들 뭐 칼들 무기류도 있고 데너리스의 네, 형상 인상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오버워치 캐릭터들이 쫙 있습니다. 리퍼와 솔저 76, 메르시, 메이, 트레이서, 위도우메이커, 둠피스트, 디바, 한조 쭉 있네요. 겐지랑 루시우도 있고 네. 또 모아놓으니까 또 예뻐요. 아 이제 여기는 워크래프트 네. 주로 이제 게임 캐릭터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또 또 우리 자랑 페이커가 여기 네 있습니다. 롤의 네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죠. 케이틀린, 애쉬, 징크스, 아리가 여기네요. 네 아칼린, 이블린, 카타리나, 직스. 에코 제이드 페이커 야스노 멋있고 우와 드래곤볼 아 좋습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여기서도 3000개 중에 2684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되어 있네요. 뭐 실버 카드도 있고 한데 이것도 모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. 드래곤볼도 네. 아 여기 지금 보시니까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 특히 요거 마음에 드네요. 요거 지금 가져가고 싶다. 요거 갖고 싶네요. 네. 칠성구가 이렇게 7개의 봉우리에다가 딱 얹어져 있는데 아, 용신이 딱 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. 멋있고요. 심슨 캐릭터들도 이렇게 이제 언박싱 하지 않은 네,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. 요렇게 또 패킹되어 있는 건 또 박스 안 뜯는 것도 예쁘네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다 같은 거 아닙니다. 뭐 다 다르게 생겼고요. 여기 슈렉 피규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네요. 너무 귀엽습니다.
쿵푸 팬더 피규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. 아, 이런 애들 너무 귀엽다. 안나와 엘사 올라프.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캐릭터. 올라프. 배고파요? 뭐 당근 하나 드릴까요? Nope. 디즈니 캐릭터들도 쭉 전시해놨어요. 뭐 미니와 야수도 있고. 네, 백설공주, 뭐 신데렐라, 민호공주, 네,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이런 피규어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미키 마우스만 해도 종류가 몇 개야. 아, 푸도 너무 귀엽습니다, 얘네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다 베어브릭이에요. 베어브릭들도 수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특이하게 베어브릭인데 털이 달린, 네, 푸 에디션도 있고 테드 에디션도 있어요, 테드. 그리고 여기 털 달린 건 다 이쪽에 있는데 이거 기즈모 맞네요. 기즈모 에디션. 이 녀석은 몬치치래요, 몬치치. 네.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아, 점점. 스톰트루퍼 장고패, 뭐 C3PO, 다스베이더의 홀로그램 버전에, 네, 다스베이더 홀로그램 버전, 뭐 다스몰. 이 녀석은 카일로렌인 것 같고, 이 녀석이 다스베이더. 여기는 샌드트루퍼예요, 샌드트루퍼. 와, 보바펫 있고, 추바카도 다 있네요, 다. 네. 이쪽에도 베어브릭들이, 또 보시면은, 조커와 할리퀸 베어브릭이 있고요. 네, 와이스 오브 시리어스, 네, 베어브릭. 네. 아, 이거 지쇼크라고 써있어요. 그리고 마징가 제트와 그랜다이저, 그레이트 마징가, 이런 또 베어브릭들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진짜 모으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. 네. 다 똑같이 생겼는데, 여기는 이제 앤디 워홀 60주년으로 만들어지고, 다 엄청 비쌀 거예요. 저도 지금 정확한 가격대는 모르겠지만, 이야, 마시멜로우맨도 있고, 아톰도 보이고, 네. 이거 뭐 고질라라네요. 네. 진격의 거인도 있고, 슈퍼맨과 배트맨. 너무 귀엽습니다. 이게 모아놓은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게 뭐 거의 다 있으니까. 네, 그다음에 미니언즈들도 베어브릭으로 나와줬습니다. 확실히 소장 가치는 있다고 뭐 볼 수가 있겠네요. 이쪽에 스누피 친구들도 보이고, 여기는 또 이 녀석들은 그 팀 버튼 감독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입니다. 제가 그 스톱모션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. 크리스마스 악몽 자체가 스톱모션의 뭐 결정판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. 월레스 앤 그로밋 같이. 네. 아무튼 엄청나게 수작업으로 노력을 해서 만든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런 캐릭터들 기억이 잘 안 나요. 보긴 했어요. 한번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. 이쪽으로는 원피스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전체적으로 원피스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릴게요.
아, 요 정도 사이즈만 한번 모아볼까요? 죄송합니다. 너무 재밌게 봤던 아, 토이스토리 애들 또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토이스토리의 뭐 주인공 피규어들 뿐만 아니라 지나다녔던 그런 피규어들 있잖아요. 지금 이번에 나왔던 4에 나왔던 아 여기도 있네요. 네,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죠. 자,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념품 가게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재미있게 오늘 구경했습니다. 오늘 같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소리를 또 크게 못 냈고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다운시켜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는 점 이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자, 새롭게 생긴 변화는 이렇게 별관이 생겼습니다. 별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요 정도.